역시 이래 삼촌이네요. 유혹이 컸을 텐데 단칼에 거절을. 완전 멋있는데요? 잘하셨어요, 정말. 선생님이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완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뿌듯한데요? 아, 내일 주성이랑 애들 데리고 운동 가요. 점심때 갈 테니까 그때 봬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촌스러운 놈이라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밤에 잠을 편히 못잘것 같아요. 부족하더라도 일단 제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거절을 해? 네, 대표님. 김태평이 내 제안을 거절했어. 예? 아니, 어떻게 그런... 당장은 이 회장님 댁이나 건욱이로부터 걔를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야. 주현진은 어떻게 됐어? 네, 주현진 쪽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탐문 결과 사실혼에 가까운 남자와 출국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긴장 풀지 말고 계속해서 주현진 지켜봐. 너희 회사 혹시 춘천에 사택 있어?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야?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래더니 나가라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재. 이게 학교 급식이지? 이게 일반 가정집 아침 식사야? 아이고, 완전 신이 났네. 엄마, 밥이랑 국 빨리 주세요. 네가 알아서 가져가. 언니. 얼굴에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왠지 내가 이 집에서 태평이만도 못한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내가 천씨 사람들한테 계속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드네요. 언니, 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빈말이라도 고맙네요. 근데 고모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혹시 태평이하고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에 붙잡고 그런... 언니, 저 태평이랑 예전처럼 누나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언니가 염려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꺼진 불 다시 붙여보려는 이 심정을 누가 알겠어. 태평이 좋겠네. 형 누나 다시 생겨서. 이렇게 위아래층 다 모여서 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야, 오랜만에 이 북적북적이 좋다. 저 이제 찰떡처럼 아저씨, 형님, 형수님, 누나 옆에 딱 붙어 있을 생각이에요. 형님, 저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뭐냐? 제가 만든 오목 쿠폰이에요. 오목 쿠폰? 언제든지 할아버지 심심하실 때 이거 주시면 같이 오목 더 드릴게요. 왜 심심할 때 있으마. 그래도 할아버지 생각해주는 건 송아뿐이 없어. 송아 없으면 적적해서 큰일 날 뻔했지.